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올해 안에 330만 명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AI 시스템을 적용한 방범용 CCTV 확충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되자 전북도 교육청이 교원 심리 검사를 모든 교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맞춤형 심리 상담과 진료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난 4일 시흥에서 발생한 식당 여주인 살해 사건이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흥 경찰서는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